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파이널크 프로 강좌를 올리고 있는 87번지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파이널 컷 강좌는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며 또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강좌가 이거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아무래도 이제 이후 제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제가 지금 소개드릴 이 기능을 100%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별도로 영상을 따로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능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소개드릴 기능은 바로 파이널컷 프로의 컴파운드 클립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아주 원론적이고 기초적이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 컴파운드 클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기 편하게 이 컴파운드 클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으로 올라가서 컴파운드 클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컴파운드 클립을 살펴보죠.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보기 전에 이론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파운드 클립을 만드는 목적은 다양한 영상 클립을 관리하기 편하고,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폴더화를 시키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폴더라고 예시를 드렸는데, 영상 편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스를 하나의 폴더로 묶어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묶은 폴더는 하나의 클립이 됩니다. 하나의 클립. 그래서 컴파운드 클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컴파운드 클립은 최초 생성 시에 연동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연동이라는 속성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예시를 한번 보면서 단계적으로 컴파운드 클립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클립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막이고 뭐 두 개는 그냥 효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렇게 세 개의 클립을 하나의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편의상 A0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A0라는 컴파운드 클립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생성 방법은 뭐 간단하죠. 컴파운드 클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컴파운드 클립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 컴파운드 클립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마지막 단에도 이렇게 추가로 하나를 더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똑같이 A0라고 하는 컴파운드 클립이 생기고, 그리고 복사한 컴파운드 클립은 A1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컴파운드 클립을 이 컴파운드 클립이라는 내용 뒤에 복사라고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컴파운드 클립 복사라는 내용으로 텍스트가 수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컴파운드 클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다시 컴파운드 클립 복사라고 수정이 되어 있죠. 이거 버그 아닌가? 라고 해서 다시 여기 있는 컴파운드 클립의 복사라는 내용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죠. 여기는 컴파운드 클립이나 복사 내용이 빠졌고, 다시 여기 또 컴파운드 클립 복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또 사라졌죠. 그리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나중에 복사한 컴파운드 클립 이름을 A1이라고 바꿨는데 똑같이 여기도 A1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두 개, 그러니까 A1 컴파운드 클립과 A0 컴파운드 클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원본을 복사하던 복사본을 복사하던 간에 어떠한 수정 작업이 거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서로 연관이 되어서 하나의 클립처럼 묶여진다는 거죠. 따라서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은 여러 개의 클립들의 수정을 가했을 경우에 복사한 모든 클립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A0라는 컴파운드 클립을 100개를 상성을 했어요. 1부터 100까지의 컴파운드 클립을 하나하나 다 수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100번째, 그러니까 100번째 컴파운드 클립에 수정된 내용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처음에 컴파운드 클립을 잘못 이해하셔서 이런 식으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이건 버그는 아니고 컴파운드 클립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연동성 때문에, 컴파운드 클립이 가지는 초기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각 개체별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끄트머리 붙여줍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정할 이 복사 붙여넣기 한 새롭게 생성된 A1이라고 하는 이 컴파운드 클립을 수정을 하려면은 이 상태에서 클립에 reference new parent 클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바뀌죠. A1 카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A2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A2로 바꿔주면 아까 전에는 이거 이름을 바꿨을 적에 이것도 같이 바뀌게 됐는데 지금은 바뀌지 않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A2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운드 클립 복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전이랑 동일한 작업 과정을 거쳤지만 중간에 클립을 복사시키는 과정을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컴파운드 클립이라고 화면이 뜨지만 여기는 복사라고 뜹니다. 즉 수정된 내역이 여기에만 반영되고 여기는 반영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복사한 컴파운드 클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컴파운드 클립을 독립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파운드 클립 해제를 해볼 텐데 컴파운드 클립을 해제하는 방법은 그냥 쉬프트 누르고 커맨드 누르고 G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컴파운드 클립은 클립의 한 속성이며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경우 원본 컴파운드 클립과 사본으로 생성된 컴파운드 클립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성으로 인하여 사본 컴파운드 클립을 수정했을 시 혹은 원본 컴파운드 클립을 수정했을 시 그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똑같이 수정 내용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컴파운드 클립을 독립시켜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컴파운드 클립을 독립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클립은 당연히 분리도 할 수 있고 다시 합칠 수도 있죠. 자,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